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간입니다. 오늘은 PCI, 페이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지금 찍은 지꽤 오래됐는데, 이때까지는 정보 보안 기사, 동영상 올린다고 암호화폐 쪽에 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이지만,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코인이죠. 한국에서 만든 코인, 페이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다음에 이 코인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사이즈를 좀 키워서 자, 프로젝트 소개부터 할게요. 자, 한국의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 있거든요. 다나리인데, 이 다나라는 회사가 우리 핸드폰 결제 있잖아요. 핸드폰 결제에 대해서 한 거의 한 40%, 50%를 점유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회사죠. 대단한, 규모는 작지만 대단한 회사입니다. 진행하는 리버스 프로젝트거든요. 리버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다나란 지금 우리 코스피, 아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미 결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암호화폐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걸 리버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가 봐요. 저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말은 이제 그 일반 뭐 시중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다나리에서 만든 PCI는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가맹점 있잖아요. 시우 같은 데에서 결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 다나리에서 제공한 PCI 지갑을 깐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PCI 코인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시우, 우리가 시우 있잖아요. 그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산 후에 이걸 이제 바코드 인식을 해주면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제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인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너무 느린데, 이건 이제 가맹점 측면에서 느린데, 이제 이 문제점을 어디에서 해결한다? PCI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높았나 봐요. 가맹점에서 내야 되는 수수료도 높고, 그다음에 정산 주기란 게 뭐냐면, 결제가 돼서 이제 가맹점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시간도 늦고, 이래서 이제 이걸 이제 프로젝트를 암호화폐 쪽으로, 블록체인 쪽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수수료를 좀 낮추고, 그다음 정산 주기가 너무 늦는데, 이것도 아주 빠르게 할수 있도록 이제 개선시킨 거죠. 자, 이제 프로젝트 소개하면, PCI는 스위스에 페이 프로토콜 관련 법인을 설립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뭐냐면, 세계 8개 국가. 이 8개 국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10만 개 가맹점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코인을 결제시키는 게 여기에 큰 목표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 세계 8개 국가. 자, 1차로 어디? 일본, 동남아 시장. 여기가 구축이 되면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 그래서 이게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에서 한 세계 8개국 국가에서 1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지금 다나 재팬이라는 것을 지금 일본에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일본에서 페이코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기사를 보시면, 기사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확대를 시킬게요. 크게 봐야 되니까. 자, 다나리 재팬, 일본서 페이코인 결제 착수, 일본 가맹점 확보와 암호화폐 대중화 관건 나오죠? 페이코인이 일본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2020년도에 페이코인은 다나리 리버스 ICO 페이 프로토콜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다. 후오비, 우리가 그 다음에 후오비에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코인원, 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비트에도 돼 있죠. 업비트.
근데 전부 다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가 다 어디다? 한국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면 일본 거래소를 뚫어야 된다. 아직 그거 못 뚫은 것 같아요. 예. 4일 다날 재팬에 따르면 일본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활용한 실물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 이미 일본서 필리핀 STO 거래소인 알렉스 운영사 스탠다드 캐피탈과 제휴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개발에 나선 이후 사용체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게 아니라 필리핀 거래소 있잖아요. 알렉스. 여기를 뚫었나 봐요. 여기서 이제 뭐 이걸 아 뭐야? 그 PCI 코인을 그 등록시켜서 이제 여기서 살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기준으로 세븐일레븐, 도미노, 피자, KFC, BBQ, 달콤커피, 비트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해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실물 결제 암호화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다날 재팬은 2016년 9월 1일,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챗페이의 피지로 참여했으며, 일 시스템 전문 기업 3프로와 협력해 바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 아이패스로 결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근데 문제는 있죠. 일각에서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 국내 암호화폐이지만 정작 페이코인을 보유한 사용자가 없다면 가맹점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거래소 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에 페이코인이 상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페이코인을 사야지 이걸 산 거를 이제 어디 그 실무 뭐야 그 일본 핸드폰에서 이제 페이 PCI 암호 지갑을 깔면 여기에 이체를 하면 PCI가 생길 거고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뚫은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할 건데 지금 거래소가 없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페이코인으로 일본 편의점에서 결제하려면 암호화폐 지갑에 페이코인이 있어야 한다. 페이코인은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국내만 지금 상장돼 있다네요. 일본에 지금 상장이 안된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는 상황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는 없다는 거죠. 적어서 거래소 세 곳의 회원만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일본 사람이 우리 쪽에 서 거래를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뚫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뚫겠죠. 뭐, 뚫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영업 중인 화폐 거래소가 취급할 수 있는 하이트 리스트 코인, 하이트. 일본에서 보면 우리 한국은 코인 수가 등록된 코인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코인들만 지금 상장돼 있거든요. PCI가 이렇게 상장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첫째는 이제 일본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가맹점을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사용처는 어디냐면 다날 핀테크의 가맹점. 이 다날 핀테크의 가맹점이 뭐냐면 얘가 온라인 결제거든요. 온라인 결제 하는 회사인데 다날의 자회사죠. 다날의 자회사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가맹점이 상당히 많아요. 도미노 피자 그중에서 도미노 피자, 편의점, 시유, 달콤커피, KFC, BBQ 치킨, 교보문고, 매드포칼릭, SSG페이, 골프전, 세븐일레븐. 여기서 PCI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온라인 가맹점 한 500개 정도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프로젝트고 지금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PCI가. 자, 가치에 대해서, value? PCI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건 이제, PCI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고객 중심의 가치 추구. 좋은 말이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다중통화 결제 지원.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PCI는 PCI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그다음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어디에서 여기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결제 참여에 따른 다양한 암호화폐 리워드. 결제를 참여하면 리워드로 이제 PCI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나중에는 메이저급을 리워드로 줄수 있는 행사도 한다는 거죠. 익숙한 결제 환경에서 접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뭐 좋은 말이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 기원. 수수료가 좀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좀 수수료가 높은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면 수수료를 그렇게 낮게 책정할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우리한테도 장점인 거죠. 이게 구인이 되면. 자, 가맹점에도 혜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맹점에 혜택을 줘야지 많은 가맹점이 PCI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을 채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맹점한테 간편한 통합 결제 시스템을 적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한테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간 정산을 해준다는 거죠. PCI니까 실시간으로 정산해서 돈을 바로바로 준다는 거죠. 옛날보다 더 빠르게.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 제공, 리워드 이벤트, 앱대 광고 홍보 같은 것도 해준다는 거죠. 광고 홍보. 누가? 단알에서 광고 홍보 같은 것도, 가맹점에 대한 홍보들도 해준다는 거죠. 가맹점을 위한 다중통화 정산 지원한답니다. 원화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암호화폐로 정산해 줄 수도 있고, 이걸 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맹점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PCI 발행 및 유통, 다중 암호화폐 간 실시간 연동, 타 서비스의 자유로운 페이 프로토콜 생태계 참여, 다날이 보유한 가맹 채널과 파트너십, 이런 것들. 좋은 말이죠. 이게 되면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PCI가. 자, 주요 기능. 접근성. 온 오프라인에서 쉽게 결제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다. 가맹점 포스 시스템에 페이코인 결제를 위한 API와 SDK를 제공해서 포스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에게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포스 시스템을 지원한답니다. 모바일에서 지원해줘서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다중화폐 지원, BTC, 이더, 스테이블코인, 일반 통화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서 폭넓게 사용자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같은 말인데, 가맹점 친화적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거죠. 결제 트랜잭션 기반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가맹점 트랜잭션 프로모션 지원, 다양한 결제 정책 기반으로 가맹점 관리 시스템 제공,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가맹점은 각 채널별 결제 정보 및 데이터의 운영을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 이런 관리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자기들이 팔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프로모션, 쿠폰 증정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트랜잭션 정책 관리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시위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 50% 할인해 주겠다. PCI로 구매를 하면 이런 정책 같은 것도 했죠. 어디에서 단알에서. 이런 것도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고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누가? 단알에서. 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토큰 이코노미. 자, 올렛 프로바이더를 제공한다는 거죠. 올렛? 지갑을 제공한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그래서 상점하고 사용자 간에 이 페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원활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PCI를 사용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그리고 그 구매를 통해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리워드해 준다는 거죠. 이게 확대가 되면 정말 괜찮은 서비스인 거예요. 자, 다날에 대해서 알아보죠. 다날. PCI 토큰을 만든 다날이 어떤 회사냐? 알아보죠. 기본 정보죠. 업력 24년 차예요, 지금. 1997년 7월 4일에 설립됐고요. 중견 기업이에요. 코스닥이 상장돼 있어요, 다날이. 중견 기업이고, 2020년 기준 사원 수가 203명이에요. 그래서 중견 기업이죠.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이에요. 300명이 안 되니까 지금 중견 기업이죠. 그다음에 대표자 명은 박상만이고,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이에요.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에서
결제 시스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무선 전화 결제. 이걸 하고 있는 회사죠. 자, 회사 연역을 보시면요. 1997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 2000년도에 베스토르. 이건 할 필요 없죠. 최근이 아니니까. 2017년부터 이것도 할 필요 없고, 2018년도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했고, 삼성페이와 전략적 결제 제휴를 체결했어요. 삼성페이에서 결제되는 그 기술은 누가 제공하고 있다? 다나리에서 하고 싶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만들었어요. 페이 프로토콜 에이지를 설립했죠. 2018년도에 설립한 거죠. 2019년도에 다날 핀테크 설립. 2020년도에 앱 론칭하고 페이 프로토콜 에이지, 스위스 블록체인 자율규제 기관 VQFSR로 등록 완료. 이게 스위스에 있거든요. 아, 여기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 거죠. 페이 프로토콜에, 여기서 다날에서는. 자, 계열 회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계열 회사. 다날은 계열 회사가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음원 투자 및 유통, 뭐 신기술 음악 서비스, 다날 뮤직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다음에 다날 닷컴 이걸 하고 있죠. 달콤. 달콤 커피 보시죠. 달콤 커피. 국내 최초로 온라인 음악 콘텐츠와 결합한 멀티 카페 문화 공간을 선보이는 달콤 커피를 운영 중이다. 그다음에 핀테크, 다날 핀테크, 페이 프로토콜 월렛을 통한 가상 자산 간편 결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대추 다날 핀테크 자회사죠. 그다음에 다날 자펜. 일본에도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PCI 토큰을 런칭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주가 정보를 보시죠. 다날의 주가 정보. 지금 3,805원이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장 주식 수가 6,700만 주예요. 6,700만 주. 시가총액 지금 얼마냐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500억 정도의 회사요. 규모가 2,500억이에요. 2,500억.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2,500억 정도 회사요. 예. 자, 재무 정보를 보시죠. 얼마나 건전한지 재무 정보를 한번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다나리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건전하신지. 자, 자산이 얼마냐면 100, 1000만, 10만, 100억, 1000억, 4200억이에요. 자산이. 그리고 부채가 얼마냐면 245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본, 순자본이 뭐 얼마냐면 1750억 정도가 이익인 회사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1750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손익계산서 얼마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매출이 143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30억이에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100천억, 10억, 100억, 110억 정도? 119억 정도인 회사예요. 당기 순이익이 이 정도? 규모를 아시겠죠? 이걸 보시면. 그래서 5천억은 규모고, 지금 규모가 5천억 맞잖아요. 4천 얼마였으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가 얼마냐면, 재무 상태를 보시면 4,200억 정도니까 5,000억이라 해주죠. 5,000억 정도 규모.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맹점도 10, 100, 1000만, 10만 개 정도 확보하고 있죠. 온오프라인 파트너와 가맹점이 10만 개 정도 되는 회사예요.
모바일 비즈니스 기업이고 휴대폰 결제, 마케팅 및 모바일 지갑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예, 했으니까. 주요 파트너가 여기 있어요. 네이버, 세븐일레븐, 쿠팡, 스마일 게이트, 이마트, NC소프트, 넥슨, 지마켓, 카카오, KFC, SK플래닛, 블리자드. 이렇게 유명한 회사하고 이제 조인돼 있죠. 자, 경쟁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됐냐면, 자,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나리 있는데, 이두 개가 우리 국내 시장 8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날은 38%. 시장 점유율이 이제 2019년 기준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더 늘어났겠죠? KG 모빌리언스가 35%야.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1등은 누구다? 다날이다. 매출이 1912억 원. 물론 매출이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휴대폰 결제 사업자에서 1등은 다날이다, 지금. 38%? 자, 다날 지배 구조를 보시죠, 다날. 박성찬 회장이라고 있어요. 다날을 만드는 사람이죠. 회장님이죠. 예, 박성찬 회장. 이분이 다날 주식의 20%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날이 확보가 있는 게 자기 자회사들. 다나 엔터테인먼트 95, 달콤 47, 소시오 89, 다날 LTD 100, 페이 프로토콜. 이 회사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스위스에. 이100% 가지고 있고요. 페이코인이 58.91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코인이 58.91을 가지고 있고 있다는 거죠. 다날에서 60%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40%를 풀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만큼 많이 파느냐 안 파느냐에 따라서 PCI 가격이 추정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페이코인 60%를 누가 가지고 있다? 다날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40%는 이제 시중에 풀리고 있겠죠. 여기까지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자, 코인 기본 정보 해서 PCI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한번 보시죠. 자, 한국 코인이거든요. PCI 코인은 한국 코인. 보시면 이제 한국 코인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한국 코인이 꽤 많아요. 아이콘. 한국 코인 중에서 시총 1위는 아이콘이에요. 2위는 엔진 코인이고 130위가 팬텀이에요. 쭉쭉 나가죠. 그 다음에 페이 프로토콜이 PCI가 몇 등이다? 2243등이에요. 지금 현재 금액이 319원이에요. 자, 발행된 수가 얼마냐면 39억 개, 39억 개. 39억 곱하기 6이면 6936. 6954. 654, 6318, 5하면 23, 23억 개가 누가 가지고 있다? 다나래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거죠. 시중에. 그게 39억 개인데, 지금 얼마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23 빼기 39니까, 60, 한 15억 개 정도가 여기에 풀릴 수 있다는 거죠. 15억 개 정도가. 그리고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거 상한선 없어요. 그래서 얘는 더 찍어낼 수 있어요. 더 찍어낼 수 있다고요. 1년에 한5% 정도로 더 찍어낼 수 있다고요. 그렇다는 거죠. 예, 한 15억 정도가 있고, 지금 그게 319원 정도인데, 시총 2243이에요. 이게 PCI를 사라 말라 이게 얘기하지 못해요. 단지 이 말인즉슨 뭐냐면, 만약 PCI가 사업이 잘 돼서 나날이 성장한다, 그러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면 300원 하던 게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도박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저 생각일 뿐이고,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상세로 한번 들어가보죠. 상세로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죠. 2번 PC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세. 자, 랭킹이 2243이에요. 그 다음에 39억 개 지금 발행되고 있고, 자, 318원 정도요. 자, 하루 볼륨이 뭐냐면, 거래대상이 100만 주? 100만 주에요. 100만 개? 100만 개 정도가 거래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11억 정도, 12억 정도가 거래돼요. 하루에. 얼마 작죠? 진짜 작죠? 그리고 7일 동안에 마이너스 19% 하락했어요. 이 하락률이 너무 높아요. 뭐냐면, 얘가 가맹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 하락률이 너무 높으면, 누가 이제 PCI 코인을 가지고 뭐 결제를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300원에 줬는데, 한 일주일 후에 이게 200원 받게 된다. 그러면 300원에 구입한 사람이 결제를 할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알에서 해야 될 것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단알에서.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좀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볼게. 뭐, 이 정도로 하고 끝내죠. 26번인데,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PCI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좀더 도움이 되는 코인들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모든 코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